안녕하세요. 구구TV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전 문제로 예전에 타고 다니던 2001년식 옵티마는 폐차로 지난 12월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사기 전 캠핑이나 차박을 다닐 수 있도록 트렁크와 뒷좌석의 공간이 넓은 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전시장에 방문해보고 그냥 가볍게 구경만 해야지 하고 들어갔었는데 결국 차를 구매하게 되었네요. 제가 구매한 차는 2021년식 티볼리 에어입니다. 출고 일주일 전에 쌍용차 법정 관리 소식을 듣게 되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건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다른 차들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으로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티볼리 에어는 트렁크 부분이 넓어서 짐도 많이 들어가고 이어를 평타다해서 누우면 세로 길이가 189cm, 폭은 약 110cm 정도 나오니 키가 큰 저나 벤 달팽이님이 차박하기에 공간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XM3 트레일 블레이저 이렇게 구경하러 다녔는데 내부 공간이 아무래도 티볼리 에어만큼 넓은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티볼리 에어로 차박을 두 번 정도 나가봤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첫 차박에서는 평탄화도 실패하고 출입할 때 생활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두 번째 차박에서는 놀이방 매트와 발포 매트로 평탄화도 성공하고 아이두젠 A2 도킹 텐트를 사용해서 프라이버시와 부엌 공간이 확보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텐트에서 자는 것과 차 안에서 자는 것 둘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박에서 밖에 눈폭풍이 불었는데도 차 내부에서 꿀잠을 잤었습니다. 트렁크 문을 닫고 들어가면 외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덕분인지 좀 더 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문을 잠글 수도 있어 차박을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강풍 때문에 차에서 강제 차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차에서 자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차박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차 차박인데 엄마 어때? 차 차박인데 어때? 저는 쌍용차를 처음 타봐서 주행감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가는 내내 주행감도 안정적으로 좋고 승차감이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넘어가서 마치 세단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티볼리 에어가 주행 시에 가볍게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니라 묵직하고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어때요? 좋아. 어떻게 좋아? 무슨 뭐라고 얘기하냐? 공간은 어때? 넓어? 충분해? 다리? 엄마는 어때? 공간 넓어. 승차감은 어때? 승차감도 좋아. 어떻게 좋아? 아주 편안하다고. 그래? 방지턱 넘을 때는 어땠어? 네가 좀 세게 달릴 땐 조금 턱 했는데 그래도 제가 부드럽게 달릴 땐 괜찮았어. 그래? 아빠는 할 말 없어? 무조건 좋아. 차선을 변경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도 안정감 있게 핸들링을 할 수 있어 요즘에는 차가 참 잘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주행을 할 때 시야도 넓고 시원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비도 리터당 11.9, 12km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195km, 2시간 거리의 주유비는 약 23,000원입니다. 기준은 리터당 약 1,459원입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내부 사양들과 멋진 외관 사양들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입니다.
저희는 18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전방 안개 등입니다. 안개가 많은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D 주간 주행 등입니다.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어 스포일러입니다. 차량 뒤쪽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와류 현상을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차량 뒤쪽에 날개 모양을 달아 고속으로 달릴 때 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패션 루프랙입니다. 추후 윙바를 설치하여 루프박스나 루프탑 텐트도 설치 가능합니다. 가죽 스티어링 휠입니다. 가죽 부분이 부드럽고 아랫부분에 휠을 잡아서 운전할 수 있어 팔이 편안합니다. 화장 거울 조명입니다. 2열 센터 암레스트입니다. 음료를 뒷좌석에도 놔둘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1열 도어 커트시 램프입니다. 2단 러기지 보드입니다. 트렁크 러기지 보드를 열면 아래에도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스마트키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키가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입니다. 오토 라이트 컨트롤입니다. 어두울 때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져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터널 진입 시 안전합니다. 누적 감지 와이퍼입니다. 비가 올 때 강수량에 따라 와이퍼를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기능입니다. 열 히팅 시트입니다. 엉덩이뿐 아니라 등쪽까지 따뜻하더라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입니다. 겨울에 운전할 때도 손도 안 시렵고 뜨끈뜨끈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소음 차단 윈드실드 글래스입니다. 고속도로 운전 시에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나 다른 소음들이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입니다. 위로 하면 밝게, 아래로 하면 어둡게 조절됩니다. 주행 시 안전을 위한 안전 사양들입니다. 전자식 차량 제어 시스템을 끄는 버튼입니다. 속도를 제어하여 차량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주행 안전 보조 장치입니다. 누르면 이 기능을 끄는 것입니다. 경사로 감속 제어입니다. 경사 부분에서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입니다. 차선을 이탈할 때 경보음을 들려줍니다. 티볼리 에어 기능에서 수동으로 있는 부분은 사이드 미러를 접는 버튼입니다. 처음에는 차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잠기는 줄 알았는데 버튼을 눌러서 접어줘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접지 않고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에어컨을 실제로 오토로 해도 다시 수동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동 에어컨이 저는 편하더라고요. 에코차이기 때문에 공용 주차장이나 공항 주차장에서 주차비 할인 혜택도 주어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티볼리 에어를 타게 되면서 쌍용차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견고하게 차를 잘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보통 가족들이 타는 차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삼성차를 선호해서 처음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타보니 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쌍용차에 다른 차 종류들도 있고 각 차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넓은 공간으로 차박이 가능하고 캠핑 용품들도 넉넉하게 적재할 수 있고 멋진 외관과 안전을 위한 옵션들 그리고 안정적인 주행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티볼리 에어가 흡족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티볼리 에어를 타면서 멋진 장소들에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레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